롯데가 지난 1998년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첫 삽을 뜬 지 18년 만인 지난달에야 이 호텔과 테마파크 등 김해 관광유통단지의 핵심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가 지난달 김해 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으로 착공한 것은 테마파크와 호텔 등 핵심 사업 6개입니다. 지난 2013년 김해 관광유통단지를 준공한 뒤로도 계속 미뤄온 사업들입니다. 준공 3년째인 지난달 8일까지 6개 시설을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지침에 맞춰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3단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벌써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기만 하면서 공사를 지연한 전례가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의 장기화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롯데는 지난 2009년에도 스포츠센터를 착공만 하고 건물은 짓지 않아 위약금 3억여 원을 물기도 했습니다. 3단계 사업의 핵심인 테마파크도 애초 대규모로 짓겠다던 계획과 달리 단순 힐링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저희들도 도와하고 김해시가 협조를 잘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잘 진행되도록 그래 지금 저희들이 책임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데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최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김해 관광유통단지 핵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